있잖아요. 안 입어도 되는데. 하지만 가슴이 작으니까 놓고 보이려고 입잖아요. 뽕도 들어가고. 아니 근데 가족끼리라도 좀 그런 거 좀 그렇죠? 여기가 신학생 여러분들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 진짜 놀랐어요. 지금 강하게 끄덕이시는 거. 아니 자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오신 학생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뭐 아버지나 뭐 형 남자 형제가 있을 때 좀 속옷을 챙겨 입는다. 아 질문 손 들어주십시오. 100%네요. 아니 여기 왜? 저기 이렇게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두 명 같이. 미리아 씨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에서도 입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사람들 네. 서로 신경 안 쓰는데 독일에서 나이 들수록 뭐 여자들 안 입을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뭐 할머니들 안 입긴 안 입는데 한국이랑 다른 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 컵 있잖아요. 네. 좀 뜨거워요. 근데 독일에서 보통 그런 컵 아니고 그냥 섬유로 돼 있는 좀 얇은 거 입으니까 뭐 한국에서 오해 받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는데요.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선 잘 때도 브라 입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잘 때도 입어요? 아, 근데 입어요? 잘 때도 브리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 야, 한 50% 정도. 깜깜하시겠다. 차룡아 씨. 한국에도 항상 입어야 돼요. 하지만 잘 때 입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cancer 있을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거 행당보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아침에 막 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 줄 알았어. 막 사고까지. 근데 나한테 와서 여기 그 조금 비부 보일 수 있었어요. 바지하고 티셔츠 사이에. 예. 근데 아니면 아마 팬티 조금 라인 보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 티셔츠 땡겨서 바지 집어넣었어요. 아 모르는 아주머니. 그리고 횡단보도 거기 대구 알면 거기 법원 앞에서 그 법원 내글이 있는데 네. 진짜 그 내글인데 모든 사람이 아주머니 티셔츠 뭐지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었어.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속옷 같은 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저도 밖에 나갈 때 만약에 오늘 입을 옷을 어차피 티 안 나겠다 싶으면 저 속옷을 안 입을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한 번은 그러다가 나갔는데 그 지나가면서 되게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어보려고 살려고 그런데 근데 딴 옷으로 갈아입으면 티가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고 그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전문도 어차피 여자고 그런데 그래 거울 보고 아 옷이 어떠냐 했는데 그 여자 정원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우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는 아 그래도 전문 남자분이면 저도 그거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자분이면서도 신경 그렇게 많이 쓰시는군요. 여자끼리도 쓰죠? 예. 예. 크면 봐요. 작으면 안 봐요. 크면 봐요. 작으면 안 본다고요. 저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거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네.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꼭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운 나라라서 투명한 옷 많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입으면 완전 표시가 날 거니까 꼭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근데 잠 잘 때는 안 입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제가 편하게 안 입어요. 예, 터키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속옷을 꼭 잘 챙겨 입고 예.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래 거, 위에 거 다 보이면 안 되고 속옷을 잘 뭐 섬겨서? 챙겨서 입어야 된다. 그 보니까 뭐 한국의 속옷 패션 또 이것이 좀 쇼킹했다는 거, 다라 씨. 제가 하숙집에서 살았을 때 어느 날 건조대 위에 올려놓은 아주머니의 하숙집 아주머니의 팬티를 봤어요. 아 예. 그리고 진짜 그거 위에 그 고무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고무줄. 근데 진짜 편해 보여서. 근데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사서 입어봤는데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아, 그 고무줄이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좀 이게 넓은 거. 예. 운동할 때 예. 편해요.
편했어요? 입어보세요. 도미니크 씨 또 어떤 게 좀 놀라웠어요? 그 한국 가게에서 나시티가 있잖아요. 네. 나시티 맞아요? 민소매티. 예. 네, 안에는 브라 넣었어요.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근데 사이즈 안 맞으면 못 사잖아요. 제가 입으면 위치가 안 맞아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슴 네 개 있어요.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옛날 한국 남자 친구와 같이 여행 갔습니다. 부산에서. 네. 그래서 생각된 제가 있는 수양 같이 네. 합시다. 하지만 조금 보았습니다. 진짜 눈 아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수영 진짜 재밌습니다. 제 생각엔 너무 로맨틱하고 여행. 오 마이 갓. 그렇죠. 서울 가고 싶습니다. 아니 남자분들 중에 속옷 안 입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전진 씨 입으세요. 꼬박꼬박. 예. 아니 근데 가끔 안 입을 때도 있어요. 가끔 안 입을 때도 있어요. 지금 입었어요? 아니 안 입으면 되게 편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거의 뭐 그럴 때도 많아요. 잘 때. 아마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네? 아마 남자들은 속옷을 없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는 커맨더 갑니다. 아 맞아요. 커맨더. 커맨더라고 하면은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커맨더. 아 왜요? 아 이거는 커맨더 그러면은 속옷 없고. 맞아. 티가 안 나는 한에 집에서나 아니면 그런 거는 좀 편하게 뭐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냥 있어도 주위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분들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에 살면서 생긴 고민 파리. 어디서 웃어야 합니까? 왜 어디서 웃어야 합니까? 가끔 다른 남자들은 이야기 조금 재미없습니다. 가끔. 그래서 나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들 러닝 아픕니까? 러닝 막 돈다? 아닙니다. 아, 재미없습니다. 조금 뻥 웃습니다. 근데 그런 씨 많이 웃잖아요. 예, 왜냐하면 재미있습니다. 웃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조금 하하 오 마이 갓. 그럴 수 있죠. 못 알아들으면. 예. 사실 전지 씨 네. 외국 공연 많이 하고 외국 연예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들 웃는데 혼자 안 웃고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따라 웃지 않나요? 저 많이 그랬어요. 저희는. 뭐 홍콩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죠. 뭐 홍콩에서 유명하신 이제 연예인분들이 네. 또 영어로 막 얘기를 하시고 또 중국어로 또 말씀하시고 옆에서 못 알아듣는데 리액션은 최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바를 하는 건데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영철 씨랑 둘이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는 얘기. Do you see him dance yesterday? He looked like a fool on stage. Fool? That's like a FOB. FOB. Such a fob, man. Sometimes I think about him like fat. Yeah. 맞아. 이웃음에 이웃음. 이거 있어 이웃음. 혹시 나도 브로닌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웃은 적 있다는 분?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좀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가끔 미리 언니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 했는데 오빠가 웃잖아. 여기 웃잖아. 우리 했는데 언니한테 웃으면서 무슨 말이었어?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나도 몰라. 맞아. 근데 가끔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웃는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네. 이유는 못 알아들어요. 모르는 거 진짜 복이다. 모르는 거 제일 좋아요. 예. 안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이 세상에. 네. 지금 많이들 크게 웃었는데 다라 씨,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무슨 얘기 했는데 웃으신 거예요? 지금 도미닉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걸렸어. 방금 웃었잖아요. 근데 도미닉 씨가 뭐라고 했는데 웃으신 거예요? 왜냐, 잘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도미닉은 아까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